안녕하세요. 네이버의 김미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앙테시 컨퍼런스가 두 트랙으로 나뉘어져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이 공간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탁월한 선택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네이버가 올해 4월부터 약 반년의 시간 동안 진행한 가업을 잇는 청년농부라는 프로젝트를 설명드리고자 해요. 왜 가업을 잇는 청년농부와 앙트십이 어떤 관계가 있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으신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그 오프닝에서 네이버의 윤영찬 부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앙트십이라는 거는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한 다양하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보통 앙트십 기업가정신 하면은 창업을 생각하신다거나 어떤 스타트업과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사실 앙트십은 누구에게나 잠재돼 있고 또 발현될 수 있는 것이고 어디에나 사실 편재해 있는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쉽게 볼 수 있는 정신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IT나 어떤 창업과 관련된 그런 산업이 아닌 농업이라는 다른 관점에서 그리고 또 농업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게 어쨌든 농업의 어떤 메이저 계층은 중장년층이나 어르신이기 때문에 그쪽 분들을 떠올리실 수 있는데 저희는 어떤 이런 관점을 벗어나서 청년이라는 어떤 새로운 시작점을 가지고 농업과 청년을 콜라보해서 앙트십이 어떻게 발현될 수 있는지를 약간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해 봤고요. 그러면 여기서 네이버의 역할은 무엇인가 궁금하실 거예요. 네이버는 사실 이런 앙트십들이 발현에 그치지 않고 성장하고 또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어떤 앙트십을 씨앗이라고 한다면 잘 이렇게 꽃 피어날 수 있는 토양 또 그림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잘 풀어낼 수 있는 도화지 정도의 어떤 터와 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무엇보다 서두가 길었는데 궁금해하실 것은 도대체 이 프로젝트가 무엇인가 도대체 뭔가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가업을 잇는 청년농부 프로젝트는 이제 부모의 일터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 청년농부들이 부모의 철학을 이어가는 동시에 또 소신대로 지속 가능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고요. 다시 말한다면 어떤 청년 농부의 앙트십이 그냥 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네이버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해 돕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브랜드 디자인, 크라우드 펀딩, 농부의 시장과 같은 어떤 도전을 지원해드리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가업을 잇는 청년 농부들을 드디어 소개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만 19세부터 39살의 농부님들을 지난 4월에 모집을 했고 약 120명분이 전국의 그 청년 농부 중에 120분이 지원을 하셨는데 거기서 12분을 선정해서 그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에요. 근데 부모 일터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고 가업을 잇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같은 앙트십을 가지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가업을 잇게 된 계기도 다르고 또 지향점도 다르고 또 그 앙트십이 발현하는 형태도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농부님들을 소개드릴 때 어떤 몇 가지 그 부류로 구분을 해가지고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첫 번째 그룹은 부모의 일터로 돌아온 청년 농부들입니다. 애초에 농부였던 것은 아니고요. 사회생활을 다 하시던 분들이 저마다의 어떤 계기에 의해서 귀농을 하게 되고 부모님의 가업을 이어받게 된 경우죠. 이제 지금 탐스러운 포도를 만지고 계신 이대겸 농부님부터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요. 이제 이대겸 농부님은 아버님이 이제 건강 악화로 더 이상 농사를 할 수 없게 되자 어머니께서 혼자 포도 농사를 다 하셔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막내 아들로서 그걸 보고 있을 수만이 없어서 본래는 엔지니어 출신이었는데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고향인 옥천으로 내려온 케이스입니다. 옥천 하면 부모님도 그렇고 그 지역 사회도 그렇고 다 그 관행 농법으로 주로 캠벨 포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캠벨 포도를 재배하세요. 그런데 이제 이대겸 농부는 귀농은 했지만 부모님의 그 관행농법을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그 지역사회에서 유일하게
무농약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리고 포도도 기존에 우리가 많이 보는 캠벨이 아닌 유럽종 포도. 처음 들어보시겠지만 매니큐어 핑거라든지 뭐 골드 핑거 같은 아주 신품종의 포도들을 재배하는 어떤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게 어떤 귀농을 하신 지 6년밖에 되지 않았고 사실 유럽종 포도가 시중에서 이렇게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 경제적인 가치로 따졌을 때 사실 생계 유지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친환경 농법을 하다 보니 제초제를 쓰지 않고 농약을 치지 않잖아요. 그럼 주변 농민들이 보실 때는 속된 말로 미쳤구나, 정신 차리지 않을래? 이제 이런 말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상황이세요. 그래서 사실 그냥 외로운 싸움을 본인의 고향에서 하고 계시는 어떤 그런 케이스죠.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 사실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소비자한테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역으로 잘 생각해 보시면 농약을 쳤을 때 가장 피해를 보는 거는 소비자가 아니라 그 농약을 직접 치는 1차 생산자예요. 농부가 건강해야 지속적인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소비자에게 건강한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이제 이런 농부의 수고로움이라든지 가치가 평가절하되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게 사실 우리나라의 그 현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대겸 농부의 이런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농산물을 키우는 이 철학, 그리고 후대에 대물림할 수 있는 포도나무를 키우려고 하는 이 의지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고 이 앙트십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당신이 몰랐던 숲속의 사과 류상미 농부도 유사한 경우인데요. 여러분 제가 뵈니까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 저희가 이제 태어나서부터 한 수십 년간 정말 흔하디흔한 사과들을 굉장히 많이 먹었고 쉽게 접해서 먹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드시고 있는 사과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종류의 사과들을 드셨다고 생각하세요? 보통 알고 계신 사과는 부사, 아우리 사과, 홍옥 이 정도일 것 같은데요. 더 다른 사과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시나요? 사과 안 드세요? 사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사과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냥 마트에서 사서 품종이나 어떤 그런 걸 가리지 않고 먹었는데 류상미 농부를 만나면서 알게 된 거는 세상에 굉장히 다양한 사과들이 있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 농부는 시나노 스위트라든지 홍월이라든지 양광이라든지 우리가 조금 생소하게 들리는 사과들을 본인의 과수원에서 재배하는 농부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에게 어떤 앙트십이 있냐 설명을 드리면 이분의 과수원에는 기본적으로 25년이 넘은 고목의 사과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고목의 사과나무를 기르게 되면 그 사과들이 알이 굉장히 작고 그리고 저장성이 뛰어나지 않아서 사실은 시장에서 환영받는 상품들은 아닙니다. 시장에서는 모양이 예쁘고 크기가 일단 커야 제값을 매겨주니까요. 그래서 일반적인 농부들은 보통 이런 고목들을 가차없이 베어버리거나 잘 팔릴만한 사과들만 이제 재배를 하시죠. 근데 류상미 농부는 이렇게 하면 사과의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또 그 다양한 품종의 사과를 그냥 베어버리기에는 너무 아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과나무는 25년간은 본인의 아버지를 지켜주었던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어떤 가족의 어떤 유물로서 어떤 그런 가풍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류상미 농부는 일단 젊기 때문에 본인이 원래 컴퓨터공학도였어요. 그래서 귀농을 한 뒤에 어떤 온라인을 통해서 끊임없이 본인의 사과에 대해서 어떤 소통을 해서 알리고 또 흠집이 나거나 못생긴 사과들은 또 B급 사과 취급을 받아서 판매가 어려운 거 다들 잘 알고 있으시죠? 그런 사과가 보통 버려지거나 사과집으로 그냥 이렇게 변신하기 마련인데 류상미 농부는 이 사과들을 애플파이로 가공을 시켜가지고 어떤 재판매하는 여러 가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농부는 농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모르는 분이 없으실 거예요. 청년 농부계의 아이돌 스타 송주희 농부라고 하는데요. 이 농부는 그 가장 전형적인 우리 시대의 어떤 청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고 또 편입 준비를 하고 재수 준비를 하지만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았고 열심히 준비했던 공무원 시험에서도 본인이 원하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결과를 이제 얻지 못한 절망에 빠진 상황이었는데요. 우연히 이제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어 고향에 내려왔다가
경쟁, 서울에서는 경쟁에 지친 삶을 살고 너무 힘들었는데 어떤 숨통이 트이는 느낌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본인은 하지만 이제 원래 농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농사에 투입될 수는 없었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방향에서 블로그나 카페나 뭐 SNS를 통해 매일매일 농사일지를 적었고 상품을 이제 소개를 하면서 어떤 판로의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들을 알게 된 거죠. 기존에 이 화천에 계신 분들은 작물을 재배하면 농업에 수매를 하거나 공판장에 헐값에 넘겼었는데 이러한 판매 방식을 통해서 아 제가 팔고 팔 수 있구나 이런 걸 이 농부가 느끼게 된 거고 본인이 직접 나서서 마을에서 이제 사용하지 않던 기름 공장을 다 개보수를 해가지고 직접 운영하면서 현재는 그 마을에 계시는 할머니들의 모든 작물과 가공품까지 판로 개척을 대표로 맡아서 하고 있는 농부입니다. 굉장히 당차기도 한 게 첫 대면 면접을 했을 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보통 직장 여성만 출근할 때 화장을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농부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도 밭이 내 일터이기 때문에 아무리 아침잠이 많아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풀 메이크업으로 완전히 무장을 하고 밭에 출근합니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게 이분이 그 가업을 입고 농사를 대하는 어떤 태도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네 번째는 강선아 농부입니다. 강선아 농부는 또 유기농업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아실 수도 있는데요. 농업계의 스티브 잡스로 불리는 어떤 그 쌀농사의 대부인 강대인 농부의 따님이세요. 사실 농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 강선아 농부는 어려서부터 어떤 유기농업의 가치에 대해서 이제 듣고 보고 자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약간 출발점이 다른 농부이죠. 이 농부는 농사는 꼭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만 농부일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기존에 너무 잘하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생각하신 그 어떤 농업에 대한 철학은 교육으로서 유기농업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게 농업으로 그냥 이어받는다고 해서 가업을 잇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 정신까지 이어받았을 때 진정한 유기농업을 이제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을 본인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지역사회랑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알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농부님은 직접 농사에도 참여하시지만 어떤 다른 관점에서 친환경 농업교육원을 운영하시는 어떤 그런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까지 이제 돌아온 농부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다면요. 처음부터 부모의 일터를 지켜온 이제 묵묵한 우직한 농부들도 있어요. 첫 번째 소개해드릴 농부들은 저희가 이번에 선정한 12명의 농부 중에 가장 어린 20대 초반의 형제 농부입니다. 이름은 김대겸, 김대유인데요. 본인들의 브랜드가 이미 있어요. 따시농 형제라고 하고 네, 이렇게 따시농 형님, 따시농 아우티를 갖춰 입을 정도로 매 순간 철저히 준비하고 되게 아이디어가 많은 친구들이에요. 이렇게 보기만 해도 저 그 청년들에게서 발휘되는 앙트십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이 아우는 처음부터 부모의 가업을 이어받고자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한국 농수산대학교에 입학해서 재배 관련한 공부를 꾸준히 해온 이제 학생이고요. 형은 경영학을 서울에서 전공했는데 부전공으로 원예학을 배워서 어떤 농장의 경영 관점에서 공부를 부단히 해온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둘이 굉장히 잘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완벽한 분업화를 하고 있어요. 재배는 전적으로 동생의 의견을 따르고 어떤 농산물에 대한 브랜딩이나 농가 운영에 대해서는 형이 나눠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어떻게 보면 스마트한 그런 경영을 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고요. 이 형제가 보기와 달리 젊은이들은 보통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이 1차 생산물을 어떻게 가공할 것인가 부가가치에 더 관심이 많은 경우가 많은데 이 농부들은 나이에 비해서는 조금 굉장히 다르죠. 보통 이분들이 생산하시는 건 곶감과 감말랭인데요. 이 두 그 가공품의 원료는 사실 1등급 감일 필요가 없어요. 모양이 이상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흠집이 난 B급 감들, 2등급, 3등급 감을 이용해서 원료를 이용해서 만들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본인들의 상품에 어떤 경쟁력이 없다는 걸 느끼고 직접 감을 1등급 감을 직접 재배해서 그걸 원료로 사용해서 말랭이와 이제 곶감을 만드는 형제들입니다. 더 이제 제가 봤을 때 더 그 뭐라 그러죠? 더 예뻐 보였던 건 이 농부들은 농사에 정해진 농사의 그 시간이 끝나면 퇴근을 해서 헬스클럽을 가요. 다음 날에 그 농사에 필요한 체력을 비축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헬스클럽에 가서
사전 준비를 할 정도로 굉장히 나이는 어리지만 생각이 깊고 준비가 철저한 어린 농부들입니다. 밑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강선화 농부와 비슷한 케이스예요. 어떤 좋은 스승을 둔 잘 배운 또 제자인데요. 여기도 이 신지용 농부님도 부모님이 굉장히 신지식인상을 받았을 정도로 농업의 어떤 농법에 있어서 혁신이나 어떤 그런 걸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인데 아주 운 좋게도 아버지의 그 삶을 함께하면서 그 가치를 본인의 관으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생활해서 이제 실천하고 있는 정말 실제로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농부 중에 하나죠. 저는 사실 자연 순환 농법이라는 건 잘 몰랐어요. 유기농은 알지만 자연 순환 농법은 뭔가 했는데 이분들은 지금 인천 무의도라는 섬에서 자연 순환 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계신데요. 그 자연 순환 농법을 하려면 일단 화학 비료를 쓰지 않아야 되고 살충제를 쓰지 않아야 되고 농약을 사용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초제, 그 잡풀들을 뽑는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아야 자연농법인데 그 모든 걸 실천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말로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더 놀란 건 농업 용수조차 물을 받아서 쓰지 않고요. 이렇게 커다란 웅덩이를 파서 5년 동안 빗물을 모아요. 그리고 그 웅덩이에 있는 물에 각종 수생식물과 미꾸라지를 넣어서 자연정화가 되게 한 다음에 그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철학에 의해서 본인의 신념과 의지가 없으면 할 수 없는 농업들을 하고 계신 거죠. 예. 지켜온 농부들을 보셨다면 또 한편으로 돌아오기도 했고 지키기도 했지만 부모의 일터를 달리 보는 또 청년 농부들이 있습니다. 농사라는 게 정말 밭에 나가서 직접 힘을 써야만 농사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고 좀 다른 관점에서 이제 농사에 접근하시는 새 청년이 있어요. 첫 번째 청년은 바다의 왕자에서 농부이자 지역활동가가 된 진세종 농부인데요. 이분은 해군사관학교 출신으로 실제 장교셨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군생활을 하다 보면 이사를 굉장히 자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가족과 하는 시간이 굉장히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진정한 내 삶이 맞나 싶어서 그 꿈을 바로 접고 그냥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돌아와서 가족과 함께하는 이제 사업을 시작하신 거죠. 그런데 본인이 와서 보니까 농사만 혼자 잘 짓는다고 해서 농촌에서 살아남기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농산물을 가공하거나 판매하려면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네트워크, 연대감이 굉장히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어떤 판파티를 기획한다든지 어떤 영농 조합을 만든다든지 네트워크를 끊임없이 만들면서 같이 뭉치고 연대해야 하는 방향을 고민하시는 농부예요. 그래서 본인은 사실 여유로워지려고 귀농을 했지만 생업인 농사도 해야 되죠. 또 나름대로 저녁에는 농부들을 만나면서 어떤 지역의 어떤 네트워크도 형성해야 되죠. 그래서 사실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더 없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적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농부도 사실은 농촌에 한 명쯤은 있어야 네, 청년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농촌도 더 이렇게 북적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래 농부님도 유사한 케이스인데요. 이분은 인천에서 강화도에서 사자발 약수를 재배하는 농부세요. 이 농부는 자영업으로 꽤 쏠쏠한 돈을 벌던 농부신데 왜 귀농을 했냐 하면 여러 가지 직업을 이제 하시다 보니 미래에 대한 되게 불확실성이 커졌대요. 내가 이걸 한다고 해서 20년, 30년 뒤에도 이 직업을 가지고 계속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차에 내가 뿌린 만큼 거둘 수 있는 것은 농업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사업의 비즈니스 측면을 보고서 귀농을 하게 됐고 농사도 농사지만 이분은 강화 쑥을 그냥 파는 게 아니라 뭐 조청, 진액, 떡, 식혜 등으로 재가공하고 수출하는 방향까지 글로벌하게 생각하며 비즈니스 영역으로 농업을 바라보고 있는 어떤 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업이 여러분 다 생계 유지와 돈을 벌기 위해서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사례를 저희가 굉장히 찾아보고 싶었는데 베이슬 농부를 만나게 됐어요. 이 친구는 굉장히 어리지만 영리하고 지혜로운 친구라는 생각이 저희는 들었는데요. 이 친구는 아버님 자체가 농민 운동가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부르던 노래가 이제 농민가였고 또 아버님이 이제 그런 관련한 집회에 가셔야 될 때 현장 업수 체험 신청서를 내고 항상
학교를 결석시킨 채 딸을 데리고 그런 집회에 참가하셨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저희나 어떤 다른 농부들과 다른 삶을 사실 살아온 농부이기도 하죠. 그래서 중학교를 마치고 학교는 왜 다녀야 되나 싶어서 1년을 쉬기도 했대요. 내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알기까지 학교에 갈 수 없다. 그런 시간을 본인이 갖기도 했고 또 그걸 충분히 응원해줬던 부모 밑에서 자랐던 농부입니다. 그 덕에 이 농부는 농업이 물론 생계로서도 중요하지만 이 농업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농부예요. 그래서 결론은 얻은 건 두 가지인데요. 자급자족의 삶을 농사를 통해 살고 싶다는 것과 지속가능한 농사를 짓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자급자족을 하려면 여러분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분은 판매와는 좀 먼 삶을 살고 계신 분이고 자급자족을 하려다 보면 자가채종도 해야 돼요. 요즘 씨앗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종자개량을 굉장히 많이 해서 병충해에도 강하고 맛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씨앗들이 그 연속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땅에서 자란 다음에 스스로 씨앗을 폭발시키는 능력을 가진 씨앗도 있고요. 그리고 옛날 같았으면 내가 어떤 씨를 심으면 이 씨가 자라서 그 부모의 형질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맛이나 그 성질이 같아야 되는데 그게 전혀 나오지 않는 방향으로 씨앗들이 개량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자급자족의 삶을 살기에 지속 가능한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베이슬 농부는 직접 자가채종을 하면서 그 씨앗을 보존해 본인이 자급자족의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마련하는 그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농부들이 다 같이 귀농을 해서 가업을 이어받고 있지만 그 가업을 이어받은 계기도 지금 지향점도 앙트십의 모습도 굉장히 달라요. 그런데 100이면 100 뭐 천이면 천, 저희가 면접을 하고 농부들과 만나서 말씀을 나눴을 때 어려운 점은 한 가지로 되게 똑같이 귀착이 됐어요. 그게 무엇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모르신다면 저희가 최근에 저희 청년 농부들이 다큐 공감을 통해서 방송에 데뷔하게 됐는데요. 여기에 답이 있으니 30초간 한번 영상을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로 잔소리하면 아유 여기 짱을 부린 거지 뭐. 길이가 얼마냐 이거. 이게 오래된 길이야 이거. 주머니를 다 와서 그래가지고 뽑아주고. 앞으로 계속 고생 많이 하겠구나. 언니도 와서. 네,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앙트십이 어쨌든 이 농부들은 작은 앙트십이지만 발현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성장하고 지속하기에는 어떤 처음부터 농사에 종사하셨던 부모 그리고 주변 분들의 어떤 그 믿어지 못한 시선, 텃세 인정받지 못하는 게 사실은 지금 이 양태십을 실현하는데 가장 큰 도전이고 어려움인 것이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농부 중에 한 명이 얘기하길 아버님과 농사를 함께 짓고 있다면 늘 긴장하십시오라는 명언을 남겼어요. 그 정도로 주변의 다른 농부나 어떤 다른 산업의 종사자가 무서운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아버지 그리고 스승이 제일 무서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많은 고민과 도전의 연속인 청년 농부들을 어떻게 네이버가 지원하고 있고 또 청년 농부들은 어떤 형태의 도전을 더 하고 있는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농부들이 정말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했고 최선을 다해 일했지만 뭐 본인의 블로그나 SNS 빼고는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걸 이렇게 소통할 만한 창구가 없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네이버가 잘하는 것은 콘텐츠를 만들고 플랫폼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청년 농부들과 함께 농부들의 스토리텔링을 담은 그 콘텐츠를 연재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의 각 플랫폼을 통해 청년 농부들의 홍보를 진행했고요. 너무나 다행스럽게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진 건 TV 프로그램과 미디어 매체였어요. 그래서 각종 매체와 프로에서 러브콜이 끊이지 않아서 어떤 이런 콘텐츠 제작이 결국은 농부들의 판로 개척에도 도움이 되었고 또 농부들이 이를 통해서 오늘 저와 같이 다른 어떤 행사에서 이런 먼저 선 경험한 경험자로서 연사로 서서 경험을 공유하는 어떤 그런 기회도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네이버 디자이너들과 함께 진행한 브랜드 디자인 지원 사업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옥천포도, 충주사과, 보통 과일 사시면 저런 상자에 굉장히 많이 담아서 오잖아요. 근데 이 상자가 지역 단위로 이렇게 균등하게 배분되는 상자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어떤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그 어렵게 농사를 지어서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해도 지역의 다른 생산물들과 같이 포장이 돼서 한 브랜드로 나가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 지어봐도 어떤 소비자 입장에서 맛없는 포도, 맛없는 사과를 먹었다면 아, 더 이상 옥천포도는 안 먹어야지, 더 이상 충주사과는 먹지 않을 거야, 이런 선입견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그 점에 고민이 되던 찰나에 이렇게 농부들의 생산물의 어떤 특징을 살려서 여우가 반한 포도, 그리고 숲속의 사과라는 브랜드와 같은 어떤 브랜드명도 강화하고 패키지도 보시면 뭐 리플렛, 택배 상자 테이프, 아이스팩 등 다양하게 베리에이션 해가지고 농부들의 브랜드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들도 농부와 함께 고민하고 저희가 같이 제작 지원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즘 크라우드 펀딩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농부들이 또 직거래 위주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할 어떤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농사지기 바빠서 온라인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판매할 능력도 되시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어떤 나의 시제품, 그리고 대량 생산물이 아닌 어떤 소량 소포장 생산물 이런 거 팔았을 때 과연 잘 팔릴 수 있을까, 어떤 테스트 베드가 필요했는데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어떤 가능성을 실험할 수 있는 어떤 장을 같이 만들어서 도전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고구마 말랭이 이렇게 예쁘게 포장된 패키지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했는데요. 물론 맛에 대한 평가가 제일 많았지만 패키지 너무 예쁘다는 말씀도 많았어요. 특히 이 농부의 이름은 실제 조정치 씨거든요. 가수 조정치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인의 브랜드를 강화해서 뭔가 농부님과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부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난 이렇게 확고한 신념을 갖고 흔들리지 않고 욕먹어가며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나만의 그 외로운 싸움이거든요. 지역사회에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친구들이 많이 없기도 하고 어디 조언을 구할 데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농부의 시장에 함께 출점을 하면서 비슷한 생각을 하는 청년 농부들을 만나게 되고 어떤 연대를 형성하고 고민도 함께 나누는 거죠. 그리고 직접 소비자, 내가 알지 못했던 소비자와 만나면서 어떤 시장성이나 내 상품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도 재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얻게 되는 것이고요. 네. 이렇게 이제 끊임없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정의하지 않아도 이미 청년 농부들에게서 발휘된 앙뜨심이 무엇인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은, 사실 농부들에게는 부모의 일터에서 부모의 철학을 이어받아야 하지만 또 부모 일터에서 내가 발견한 가치를 소신껏 지속해야 되는 어떤 아이러니한 이율배반적인 모순된 상황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청년 농부들의 어떤 앙트십이 성장하는 어떤 과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또 결국 농부들의 그 최종 목표는 열심히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 끝에 어떤 부모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농부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럴 때 진정한 자립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또 가업을 잇는 청년 농부의 앙트십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네이버가 어떤 지점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앙트십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앙트십은 누구에게나 잠재되어 있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모두 잠재되어 있을 텐데 발현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또 어디에서나 편재되어 있는 굉장히 필요한 정신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이런 앙트십의 기회가 있다는 건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앙트십은 창업 스타트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계하지 않아도 굉장히 올 어라운드 어디서나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건 그거 같아요. 그 앙트십을 통한 변화를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응원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문화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이제 저희들의 숙제가 있다면, 모두 앙트십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니까요, 어디서나 어떤 이런 앙트십이 발현될 때 저희가 함께 옆에서 응원해주고 인정해줄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그런 앙트십의 씨앗들이 예쁜 꽃으로 잘 필 수 있도록 어떤 장을 만들어드리고 털을 만들어드리고 도화지를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